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입니다. 저는 지금 오랜만에 여기 서귀포에 내려와서 서귀포에서 어떤 콘텐츠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서귀포 올레시장에서만 한번 끼니를 떼어볼까 합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전통시장이 제주 시내에 있는 동문시장이 있고 여기 서귀포에는 매일 올레시장이 있거든요. 자, 동문시장 콘텐츠는 몇 번 했는데 여기 올레시장 콘텐츠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올레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서귀포를 살 때 그렇게 많이 방문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저만 아는 숨은 맛집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장의 물가는 어떤지, 어떤 음식들을 팔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시장 하면은 좀 아무래도 저렴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여기 서귀포 올레시장이 저렴할지. 여기가 올레시장 주차장인데 다행히 지금은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도 특히 저녁 시간 이때쯤 되면은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 복잡합니다. 제주 약수터. 제가 제주시에서 넘어온 날은 목이 너무 마른데 여기에 약수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수터가 아주 맛있는 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낮 1시부터 아주 맛있는 맥주를 한번 마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약수입니다. 화면에 맥주 12가지 종류 나와있고요. 네. 3분이시면 2가지 종류 시음해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거 있거나 추천 필요하시면 얘기해주세요. 네. 올레길 맥주랑 가을 가득 거 시음해볼 수 있어요. 간단하고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올레길 먼저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고소하게 드시기 좋은 맥주예요. 네. 가을 가득이고요. 은은하게 호밀빵 향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올레길로 500cc로 이거 하나. 올레길 500cc 하셔서 7,900원 정도 되죠. 감사합니다. 네, 맥주도 받았겠다. 이제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장 음식들 먹으면서 낮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점심이라 가지고 가게를 열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적어도 낮 1시, 2시, 점심 이후 시간이 되어야 조금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더라고요. 과즙 한 봉지 6,000원. 이거는 근데 가격이 뭐 어느 시장을 가도 똑같이 한 봉지 6,000원씩 하네요. 흑마늘 치킨인데 한 마리에 18,000원. 이거는 마동 통닭이랑 다른 거예요? 네, 이거 마동 강정이에요. 강정은 얼마예요? 컵으로 그냥 5,000원? 컵으로 5,000원. 네. 한 바퀴 보고 올게요. 랍스터 이거 한 마리에 9,000원인 거예요? 한 마리 집게에서 9,000원이고요. 한 마리 다 하신 거 같아요. 18,000원. 저는 뭐 오일장도 그렇고 어떤 시장을 가더라도 꼭 먹는 음식이 바로 분식이거든요. 떡볶이랑 튀김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또 서귀포 올레시장 왔으니까 일단 떡볶이부터 먹어봐야겠죠? 추억의 분식. 떡볶이 1인분이랑 김치전 하나 이렇게. 네? 떡볶이 1인분 3,500원. 딱 시장 떡볶이 맛있다. 오늘 발짝 찍으네. 이제 모닥치기라고 해서 떡볶이랑 튀김, 김밥, 김치전 이렇게 한 접시에 다 나오는 그런 특이한 메뉴가 있는데, 약간 떡볶이에 김치전이 뭔 조합이냐 싶은데 의외로 맛있더라고. 김치전 맛있는 곳. 의외로 맛있다니까. 배부르다. 진짜 우산 모양이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너무 과하게 먹었나. 이야, 야, 벌써 큰 방어가 나왔네. 할망, 오 할망 주스 이건 처음 본다. 한라봉이 망고. 한 병이 얼마예요? 하나는 3,500원, 세 개는 만 원입니다. 하나에 3,500원이요? 4,000원, 4,000원. 4,000원? 제가 할망으로 하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 여러분 카페 가시면은
막 한라봉 에이드나 뭐 망고 이런 거 먹으려면 진짜 7, 8천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나마 시장이라서 싼 편입니다. 추억의 금복식당. 여러분 여기 제 채널 되게 초창기 영상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가 비빔밥이 1인 3,000원입니다. 어이구 가격이 아직도 안 올랐네. 원래 시장은 여기 딱 가운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동물시장 가면은 너무 복잡해서 길 잃어버리기 되게 쉬운데 여기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안 해도 돼가지고 훨씬 뭔가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흑돼지 고로케. 자, 흑돼지 고기는 다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가지 맛인데요. 네. 아, 이 두께만큼 딱 고기예요. 완전 두껍네요. 예. 예.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매운 고로케로 하나만 할게요. 아, 매운 걸로 하나요? 네네네. 원래 시장이 동물시장이랑 다르게 좋은 게 이렇게 시장 가운데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사가지고 즉석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시장에는 즉석에서 먹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거든요. 이게 바로 올레 시장만의 장점. 되게 맛있네요. 이게 튀김옷이 엄청 얇고 안에가 싹 다 고기예요. 완전 푸짐한 거. 매운 거 먹었더니 맥주가 엄청 땡기네요. 아, 진짜 잘 샀다.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개인적으로 그 연돈 볼카츠보다 훨씬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질길 정도. 맛있겠다. 때리다 빨리. 네. 모델료도 있지. 얘들이 다 비싼 애들이라. 네. 완전히 반짝반짝한 은간치는 1kg에 35,000원. 제가 맛집 투어는 많이 다니는데 제가 막 장 봐서 요리를 하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이게 시세가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감이 별로 없네요. 은간치 1kg에 35,000원이면 어떤 가격인가요? 오히려 구독자분들께 물어봐야겠어. 여기 보면은 꼭 이렇게 간식거리 말고 이렇게 진짜 식당도 있거든요. 거의 2층에 위치해 있는데 된장찌개 8,000원, 갈비탕 8,000원, 육개장 8,000원, 김치찌개 8,000원 뭐 이 정도면은 뭐 제주도 물가에서는 평균적이죠. 흑돼지 오겹살 1인분에 17,000원, 그리고 두루치기는 1인분 9,000원, 뭐 갈치구이에 고등어구이에 생개미역국 나오는데 가격은 1인 15,000원. 솔직히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다. 그냥 제주도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온다더니 이런 게 생겼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할인. 황금향인데 키로당 한 10,000원 정도 하고. 황금향이 지금 이제 네. 제철에 들어왔거든요. 황금향이요? 네. 네. 얘는 과즙이 많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 식감이 너무 환상적. 이건 뭐예요? 한 봉지 5,000원 이건 뭐예요? 아, 그거는요. 네. 아, 이렇게. 아, 이거 사시면 되겠다. 혼자시니까. 네네. 황금향 두 개하고요, 귤. 아, 이렇게 들어. 맛보시라고. 왜 시식이 안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식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맛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어. 요즘 1인 여행객을 위해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참 좋습니다. 제가 거의 돈 주고 귤을 그동안 사먹어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사먹어 봤습니다. 황금향에게 꼭지부터 따라고 하시던데. 네, 여러분 딱 봐도 뭐가 황금향인지 색깔만 봐도 딱 보이죠?
말 맛있는 거. 진짜 맛있네. 가즙이 너무 잘 느껴지고 귤 특유의 그 질긴 식감이 아예 없어요. 이건 일반 귤. 너무 작아서 이거 한 입에 먹어도 되겠는데? 한그방이 맛있네. 역시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박스에 만원? 와. 크런치 초콜릿 이런 게 막 이제 10박스 만원 해가지고 예전보다 진짜 많이 싸졌다 했는데 이제는 아예 20박스에 만원이면 3박스에 500원이면 화장비 재료비 하면 남는 게 있나? 2층에 엄청 넓은 기념품 샵이 있다고 홍보를 밑에 사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진짜 넓긴 넓네. 청거지 모자 15,000원, 봉대꽃 파우치 7,000원, 반다나 6,000원, 디퓨저 같은 거는 뭐 15,000원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소주잔 한 잔에 3,000원, 머그컵은 만원이네요. 딱새우 라멘 이건 처음 봤네요. 새로 나왔나봐요. 근데 4개 들어왔는데 8,000원. 와, 비싸다 비싸. 막걸리는 3개에 만원, 1개에 4,000원이고. 그리고 요즘 또 가끔 선물로 좀 인기 있는 게 바로 이 제주도 전통술이거든요. 와, 근데 술 한 병인데 6만원? 좀 비싸긴 한데 뭔가 포장도 예쁘고 병도 예쁘고 해가지고 선물용으로는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겠다. 그라탕 하나만 해볼까요? 다 치즈 맛만 날라나? 맛있다. 와,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대박인데. 완벽하게 클리어. 게딱지 쪽에서는 이제 게향도 많이 나고 맛있네요. 족발은 소짜 만원, 중짜 2만원, 대짜 25,000원.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콩만두 1인분에 4개인데 5,000원. 4개 5,000원. 땅콩 모양의 만두. 만두 맛있네.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일 떡집이 있나? 역시 저녁이 되니까 아까 그 한적한 주차장 앞이 완전 교통 지옥이 됐습니다. 이제 밤이 됐더니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이 너무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인스타에 하나 올렸습니다. 올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천하는 맛집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마농 치킨이라 해서 그 별건 아니고 시장 통닭에 제주산 마늘이 조금 올라간 내가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도 물론 인기는 많았는데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줄 없는 좀 다른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밤에 오니까 사람이 많아서 여기 근처에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들고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빨리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빨려 기빨려. 사람 너무 많아. 아휴, 힘들다 힘들어. 네, 여러분 저는 서귀포에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요. 원래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이것저것 좀 사왔는데 오늘 친구가 집에 안 들어온대요. 지금 집주인이 없는데 제가 약간 집에서 이렇게 먹방 촬영을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또 아까 제가 점심에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름진 생선이 별로 안 땡겨가지고 오독오독한 식감이 맛있는 꿀소라회를 샀습니다. 이게 한 접시에 15,000원이거든요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마농치킨인데 제일 유명한 원조 마농치킨은 거기도 맛있긴 해요. 근데 맛은 있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늘 치킨 하면은 교촌 치킨처럼 그렇게 마늘 향이 쫙 입혀진 그런 튀김옷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반 후라이드 치킨에 이렇게 생마늘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정말 별거 없죠? 맛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마늘 치킨 먹을 때는 이 마늘이 이 튀김옷에 올라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다. 이만큼 나온 이게 반말인데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요즘 치킨 배달까지 시켜 먹으면 진짜 그냥 20,000원 우습게 넘기는데 그냥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치킨입니다. 그리고 이불소라는 초장이랑 맛있다. 여러분 시장에서 딱새우회 많이 사드시잖아요. 근데 딱새우회가 이름은 회인데 생딱새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딱새우들은 배에서 잡히자마자 냉동이 된 채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어종이에요. 가지고 이름은 회지만 사실 방금까지 살아있던 생물은 아니라는 점. 딱새우회도 좋지만 이런 뿔소라회 같은 것도 정말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해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뿔소라회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 동안 점심, 저녁, 그 다음 점심 이렇게 세 끼를 올레 시장에서 다 떼어봤는데요. 솔직히 물가가 그렇게 시장이라고 해서 싸지가 않죠? 보통 식당에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비싸지 않았나. 물론 제가 더 많이 먹기도 했지만. 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서귀포에 오시면 올레 시장은 필수 코스니까 꼭 한번 들려보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